맥도날드가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내놓는 제품이죠. 한정 상품으로 내놓는 제품인데 행운버거라고 해가지고 갈릭 그리고 레드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레드를 선택했어요. 이 토마토 칠리 소스의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 행운버거 레드를 선택을 했고, 요거는 이제 같이 세트로 먹었을 때 딸려 나오는 컬리 후라이라고 합니다. 컬리 후라이. 뭐냐면 일반 그 프렌치 후라이 감자튀김인데 돌돌 말려져 있고, 그리고 겉에가 그 우리 파파이스에서 먹는 그 감자튀김 아시죠?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짭조름하고 간이 좀잘배 있는 약간 매콤한 맛도 조금 나면서 그런 감자튀김입니다. 엄청 이게 돌돌 말려져 있어서 커요. 네. 되게 짜요. 아우. 이거는 따로 케첩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짜게 만들었을까? 행운버거 레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추가, 양상추가 그꽤 들어있네요. 양상추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요 하얀색 소스. 요거는 약간 마요네즈랑 마요네즈 비슷한데, 마요네즈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것저것 섞은 것 같은 하얀색 소스. 그리고 일단 요 패티, 고기 패티가 아주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 요 패티를 들어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시뻘겋게, 어우, 무슨 딸기잼 같아, 딸기잼. 딸기잼 같이 토마토 칠리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맛을 볼까요, 한번? 그렇게 맵진 않은데. 네. 그리고 이햄 패티가 보시면은 겉에가 약간 이렇게 뭐 그릴에 구운 것처럼 모양을 그렇게 냈어요. 자, 햄버거, 행운버거, 레드, 반을 가른 모습입니다. 속안에 뭐 양상추도 그렇고 소스도 이 제가 산그 매장에서는 그래도 듬뿍듬뿍 발라준 것 같아요. 어떤 이게 블로그나 그런 데를 보면은 소스가 아주 쥐꼬리만큼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 소스나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그 고기 패티가, 햄 패티가 지금 되게 좀 얇고 많이 좀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연말 연시인데 우리가 또 풍족하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좀 마음을 이게 좀 크게 먹고 풍족하게 지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애가 말랐어, 메말랐어, 패티가. 맛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네. 매운맛이 거의 없을 정도? 이게 색깔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검붉은 색이어서 되게 좀 겁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맵지가 않습니다. 약간, 뭐랄까, 좀 양념 고추장 느낌도 나기도 하고, 글쎄요, 뭐, 칠리 소스? 이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마요네즈 같이 하얗게 들어있는 소스가 좀 달달한 맛을 같이 내주면서, 칠리 소스, 토마토 칠리 소스, 저한테는 거의 맵지가 않아요. 전혀?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맵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달달한 느낌? 그런 좀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고기 패티가 좀 많이 메말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길어요, 길이가. 보통이 빵에 덮이는, 밖으로 잘안 삐져나오는 게이 패티의 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좀 밖으로 잘 삐져나와서 좀 얘가 좀 마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면적은 조금 넓은 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운버거 레드를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자극적이지가 않고 이 컬리 후라이가 너무 자극적이야. 네, 너무 짜요. 너무 짜. 갈릭이 좀 순한 맛이고 레드는 매운맛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얘도 순한 맛이에요. 네. 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요 감칠맛, 요 빨간 소스가 감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하얀 소스랑 잘 어울려가지고 먹을만 하면 그냥 맛있어요. 네. 그리고 소스도 많이 들어있고, 뭐 흐르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막 줄줄 흐르죠? 네. 여러분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행운버거. 자, 한 번씩 드셔보시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컬리 후라이 굉장히 짭니다.